번째 강의 시간에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일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혈압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또 혈압을 치료하면 이런 합병증을 정말로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또 그러면 실제 혈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어떤 약을 언제부터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혈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지식 이런 거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듯이 이렇게 뭐 선택을 하나 하게 할게요. 우선 뭐 그냥 남이 선생님이 약을 주니까 또 뭐 또 혈압이 높다고 하니까 또 뭐 뒷목이 땡기니까 네 번째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중에 뭐 답은 뻔한 거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혈압 자체로는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혈압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가면은 뇌, 심장, 콩팥, 말초혈관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운 거고요.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고혈압은 증상이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내가 재기 전에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거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실제 내가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약 50% 조금 넘거든요. 또 그나마 그중에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또 50%밖에 안 됐어요. 또 그나마 혈압을 잘 조절하시는 분, 그 목표 혈압까지 또 한 30% 내외밖에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혈압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 혈압은 말이 없는 살인자. 고혈압의 합병증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혈압을 잘 치료를 하면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콩팥 합병증에 대한 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것은 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콩팥이 하는 일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콩팥 하는 일은 뭘까요? 우선 내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 또 내 몸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물질을 몸 바깥으로 내는 배설기관입니다. 그럼 콩팥은 그렇게 단순한 배설기관만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콩팥이 하는 오히려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무엇을 조절하는지 혹시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콩팥이 조절을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콩팥이 나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몸이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콩팥이 하는 일은 첫 번째가 그 조절하는 게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짜게 먹든 물을 많이 마시든 덜 마시든 관계없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보통 체중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여자분들은 한 60%입니다. 성인에서는. 60%, 체중의 약 60%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 몸 속에 있는 물이 항상 일정하게 제 위치에 가서 딱 있어야 되거든요. 세포 안에 있는 물, 뭐 세포 밖에 있는 물. 그래서 일정하게 잘 조절해요. 만일 콩팥이 그런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짜게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금방 몸이 부으세요. 몸이 부은다는 얘기. 이런 그 신장의 이런 기능의 고마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신장이 나빠져 봐야만 알게 돼요. 신장이 나빠지고. 우리들은 이게 뭐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붓지 않고 당연시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콩팥이 부단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부단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짜게 먹어서 몸속에 필요 없이 이게 많다. 그러면 많이 내보낸다는 얘기. 많이 내보내. 또 두 번째로 하는 중요한 조절은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전해질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몸속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콩팥의 기능이에요. 콩팥의 기능. 가장 대표적인 게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칼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칼륨 또는 포태슘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콩팥을 통해서만 나가게 돼요. 먹은 것이 다 콩팥을 통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분이 계속 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올라갔어요. 칼륨 수치라는 것은 조금만 많이 올라가도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팥이 나쁘신 분이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는데 뭐 주말에 파티에 가서 과일을 많이 마시고 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월요일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칼륨 수치가 올라가갖고 이 부정맥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그 과일이 칼륨이 가장 많은 음식인데 과일을 드시면 안 된다고요. 콩팥이 하는 그런 일은 단순히 배설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절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요. 또 콩팥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조혈 호르몬이에요. 조혈 호르몬. 조혈 호르몬은 뭐냐면은 이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데가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혈 호르몬이 덜 나와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에 비례해서 점점 빈혈이 오세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혈색 수치가 자꾸만 내려가게 됩니다. 빈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 신장이 나쁜 분은 누구나 다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기운 없고 빨리 피로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콩팥이 있는데 이 콩팥과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두 개 콩팥에 약 각각의 콩팥에 100만 개 정도의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